야구 아니에요? 그런 자존심 자체를 막 버려버려.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발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깨가 너무 아파. 내가 못 갈 것 같아? 나 갔다 온다. 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얼마 만이에요? 야구할 때 그 거의 마지막에 못 뵀습니다. 네. 꽤 오래된 거예요. 진흥고에서 더 시작해서 저 아기 때부터. 네, 아기 때부터. 나이 엄청 많아. 아기 때부터 만났는데 아기 아빠가 되셨네. 그렇죠. 지금. 그날에 했던 이유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선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와, 이분이 많이 변했구나.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공개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뭐 제가 야구 선수도 아니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 번호도 안 써놓고 그냥 뭐 DM 주세요, 뭐 찾아와 주세요 이런 거는 신뢰인 것 같더라고요. 당당하게 전화번호 걸어놓고 전화 주시라고. 그런 점에서도 많이 반응이 좋았어요. 뭐 장난 전화도 오죠? 많이 와요. 원래 제가 한참 야구할 때는 모름번호가 오면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이걸 차리고 나서는 모름번호가 오히려 더 반가워요. 새로 들어오는 회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핸드폰 딱 울리면 모름번호다 그러면 바로. 와, 정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은퇴하고 뭐 이런 아카데미나 레슨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아마야구 애들을 가르쳐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저 또한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고 아마야구 때 야구를 했었고 프로에 있으면서 어린 신인들이 들어왔을 때 야구 좀 한다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1년도 못 뛰고 수술하고 아파서 못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마야구가 잘못됐다고 아예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경기에 나가는 관리가 아닌 그 외적인 경기를 나가기 전까지의 몸 상태나 이런 걸 관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었으면 프로에서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디테일한 힘이 없었죠, 저희 때는. 다 유능한 코치님, 유능한 트레이너님이 계셨지만 지금처럼 과학적이지가 못했죠. 웨이트에, 러닝 뛰어. 그걸로만 끝났지 투수들이 필요한 운동, 타자들이 필요한 운동 이런 게 이제 딱 세분화가 되진 않았을 때라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었죠. 저도 초반에는 이런 선수야 라는 자존심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애기들 위에서 눌러보게 돼. 야, 너 그것도 못 해? 그거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아마야구 선수 지도 방식은 아니다. 그런 자존심 자체를 막 버려버린 거예요. 동동한 입장에서 했을 때 아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같이 해봐요. 같이 해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보다는 동작이나 힘에서는 앞서지만 조금씩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니까 힘들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해보자. 그럼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같이 몸서 해보면 그 선수가 왜 안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수 생활보다 지금 제대로 야구를 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느낌이 좀 받아요. 내가 잘났지라는 생각에 야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조언을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벽이 있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요. 다 들어보고 해보고 가르쳐보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게 뭐 많은 것들 공부가 되더라고. 만약에 내가 10년 정도 늦게 태어나서 뭔가 좀 시스템화되어 있는 어떤 지도법이나 이런 거를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한 30승 이상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지금 기아의 윤리원 감독처럼 그런 분 밑에서 야구를 했다면 더 오래 했겠죠. 저는 예전에 롯데 로이스터 감독님 왔을 때 진짜 부러웠어요. 물론 그 당시에 기아 감독님도 대단하신 분이고 잘하신 분인데 되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감독이 선수하고 친구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야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롯데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내가 기아에서 언제까지 야구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딱 나오니까 오시더라고. 사실 뭐 미국 인 분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은 선수를 보는 시각이 거긴 좀 약간 달라요. 매니저잖아요. 감독이 아니라. 외국은 선수를 도와주잖아요. 너 이거 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해보자. 근데 우리 한국은 너 이거 하고 싶어? 너 이거 아니야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라 그게 좀 안타깝죠. 뭐 지금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장비가 다 데이터 있다 보니까 데이터 야구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부럽지 않아요? 멕시코 갔다 와서 아 이제 야구를 이제 내려놔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이제 제 에이전시에서 롯데 테스트 기회가 생겼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래. 상동.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저는. 던졌는데 스피드랑 공 회전수랑 각도랑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좋은 기술들이 이제 막 한국에 들어오는데 나는 끝물이 장비들을 이용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야구로 접어야 된다는 순간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선수 김씨도 사실 엄청 독했잖아요. 진짜 좌절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났다가 이 선수 인생이 이렇게 계속 평탄하지만 않았어요. 진짜 높이는 아니어도 좀 밑에라도 쭉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당시에는 뭐 때문에 이 탓 저 탓을 많이 따져서 핑계도 많이 대고 몸이 아파서 코칭이 싫어서 솔직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에요. 내가 나만의 도피할 그걸 찾는 거니까 정말 잘못했던 생각이었고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집중을 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을 좀만 더 가졌더라면 그래도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뭔가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게 생겨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저는 미국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야구를 했더라면 좀 뭐가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 뭐 물론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네. 그때도 미국은 그도 한국보다는 체계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만 해도 선수가 부상당하면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빨리 복귀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많이 트레이너하고도 진짜 많이 써. 선수들은 아프다는 걸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해요. 트레이너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코치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이 안 좋아졌어. 트레이너는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 이게 서로 간에 소통도 잘 안 됐었고. 내 몸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초반에는 좀 받아들이고 했었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하면 여기저기서 뭐라고 혼났는데 그게 야구로 제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가장 컸었어. 나는 아파서 JR 내려보내주십시오. 코치님한테까지 얘기를 했어. 어디가 아파? 이것도 아니고. 안 돼. 이 말에 되게 상처를 받아서 제가 2007년도를 보시면 기록을 보시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깨가 너무 아프고 저는 어깨 들지도 못했어요. 아프니까 이 글러브로 이렇게 쳐서 올렸어요. 검사도 다 받고 했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네. 그래서 아마 못 내려보내줬나 보다.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좀 점도 주고 그게 맞았다고 자신 없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는 좀 내가 들었었거든요. 진짜 아픈데 주사도 맞고 막 했었는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 나 진짜 너무 싫다. 야구가 너무 싫다. 야 짐을 싸서 나와버리는 거죠.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돌아 여행 다녔거든요. 그때 임탈이었죠. 구단에서는 그때 언론에 뭐 연락하고 했다잖아요. 저한테 전화 딱 한 번 왔어요. 너 안 들어오면 임탈이다. 그거 한 번 오고 뭐 찾는 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만 다니다 3주 딱 지나고 우연치 않게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동네 야구 하길래 공기 잡아갖고 탁 던진다 안 아픈 거예요. 한 달만 쉬었더라면 내 인생에 야구를 3년 반, 서로 4년 동안은 쉴 일이 없었잖아요. 한 달만 쉬어줬으면 내가 계속 야구를 했을 건데 진짜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4주 딱 지나서 이제 이미탈탈 그게 딱 되더라고요. 받아들였죠. 너무 힘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이렇게까지 내가 야구를 해야 될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철부지 없던 시절이고 그냥 내 생각만으로만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구단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제가 돈을 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 선수가 자기 기업에 홍보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는 구단도 분명히 저한테 뭐 속상하거나 미움이 분명히 있고 그랬겠죠. 걔 혼자 여행하면서 뭐 마음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 그 정리라기보다는 혼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너 후회 안 할 거야? 계속 물어봤어요. 후회는 안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후회나. 그 계기로 인해서 저도 야구에 좀 뭔가 성숙해졌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야구를 대하는 자세도 좀 달라졌었고 또 그때 제가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물론 오점이죠.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로서는 오점이지만 이 기간 동안 저도 많은 공부를 했었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지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시기 때문에
그냥 비싼 돈 주고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갔는데 네. 그 다시 또 야구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야구를 그만두고 지금 저 집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연애를 하고 하는데 나도 와이프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한번 다시 몸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그 사이에? 저 그냥 놀았어요. 그냥 계속 뭐 여행만 다니고 포장마차에 술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있겠는데 뒤에서 야 저 김준호 아니야 김준호? 쳐다보도 않고 툭툭 거기 치는 김준호 맞죠 김준호? 네 맞는데요 이렇게 야구 안 해요? 예 하고 이제 말았어요. 되게 우리가 불쌍해 보였나 봐. 숙값을 계산해주고 가는 거야. 거기 자존심이 완전 무너지더라고. 알바도 생각도 못 해봤고 뭔가를 그 당시에는 뭔가를 해야지 라고만 생각만 했지 실전으로는 옮기지는 못했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그당을 응? 만나면서 아 다시 한번 야구를 해봐야겠다. 제가 동광대학교에서 운동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오래 쉬었는데 힘들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일본 독립야구를 구단에서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코리아 해치라는 팀이었고 팀이 한국 선수들만 있고 교포들도 있었는데 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죠. 힘들 것 같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오빠 야구 안 해도 된다고 어떻게든 다 우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내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건드린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갔다 온다. 와이프가 그걸 노린 거예요? 거기다 두 달 좀 넘게 있었어. 두 달 좀 넘게 있다가 한국 와서 다시 이제 동관계 나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근데 조병훈 감독님이 계시던데 한번 보자 그러신 거죠. 갔고 딱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야구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고 와서 2주인가 있다가 구단에서 전화가 와서 선수들한테 정식 사과하고 등록은 안 되지만 이제 성공해서 게임을 뛰면서 이제 몸을 만들었죠. 조병훈 감독님이 저한테 은인이고 되게 멋있고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갔을 때는 그 야구장 똑같은 야구장인데 좀 달랐어요? 맨 처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선수들도 좀 바뀌어 있고 되게 낯설고 다시 적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좀 이렇게 시선이 좀 따갑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 거죠. 3군 가서 어린 아이들이랑 운동하고 다시 이제 2군 올라가고 2군에서 1군 올라가니까 또 언제 그랬냐듯이 다 또 오자마자 다 안아주고 그때 너무 좋았죠.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이 끈끈한 면이 진짜 있거든요. 선후배들이 많이 챙겨주고. 서재훈 코치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되게 재영이한테 감동 먹은 게 뭐냐면 처음에 딱 복귀했을 때는 달갑게 안 해주셨어요. 1군 올라가서 첫날 등록되는 날 삼성전인데 경기가 우리가 엄청 크게 이제 점수가 나니까 갑자기 이영주 코치 모셔서 찜이야. 오늘 던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심장이 막 재영이 딱 보시더라고. 네 장난치시는 거예요. 떨리냐? 예, 좀 뭔가 이상한데요. 야, 했던 놈이잖아.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뭐야 프로에서 그래도 3-4년간 그래 나 야구 했던 놈이잖아. 이게 되게 편해진 거예요. 마운드에서 하고 던지고 딱 내려왔을 때 일루 파울선까지 앞에까지 와갖고 안아주고 하는데 눈물 났어. 눈물이죠. 너무 고맙더라고. 저는 지금도 재영이 형 되게 좋아하고 멋있어. 말도 정말 잘하고. 서재훈 코치한테 한마디 할까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진우야, 할머니. 네. 소식은 들었어? 네, 형님. 아니 제가 야구장 한번 놀러 갈라는데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기가 좀 글더라고요. 아니야. 너 지금 와도 아무도 몰라요. 텔레비에서 네, 정말 잘 있고요. 텔레비에서 뭐 형님하고 희섭이 형, 상훈 형. 상훈 형은 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너 재밌지 우리 힘들어. 아마 야구 선수들 가르치는 김준호 코치가 됐는데 네. 어떨 것 같아? 잘 가르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뭐 기본적으로 뭐 밸런스라든가 볼 던질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아마 잘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 서재영의 눈에 투수 김진우는 어떤 선수였어요? 본인이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야구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또 내가 왜 야구를 그때 당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후회에 대한 비침을 할 때마다 많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 김진우 선수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닝 마무리하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이렇게 포옹해줬다고 하던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음부터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말은 표현을 안 했지만 참 힘들었겠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말보다는 그냥 한번 안아주는 게 힘에서 나를 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통화돼서 너무 반갑고 서로 대화해요. 네 형님. 준아 나 운전 중이야. 끊어.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형님. 그래 잘 지내고. 네 형님. 이 형은 항상 마지막에 꼭 저렇게 뭔가 한번 놀리고 끊어. 제가 멕시코 있을 때 진짜 무서웠고 인정차도 일단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냥 김진우인 거야. 야구서 김진우가 아니라 야, 일요일 아침 7시 내지 9시가 기다려야지. 너무 재밌어. 이영미의 쇼핑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